자, 오늘 토리는 지금 보니까 며칠 전에 MRI 검사 결과 섬유연골 색전증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톡에다가, 저희 병원 톡에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침치료 중이라고 그랬어요. 섬유연골 색전증이라는 거는, 무슨 말좀 말하기가 좀 그러네. 색전증이라는 거는 엠볼리즘, 폐색, 이렇게 다쳤다, 이렇게 갇혔다, 이렇게 막힌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섬유연골이라는 건 뭐예요? 추간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척추뼈에 보면은 이 가운데 이 추간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섬유연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척수신경을 갖다가 막았다? 그러니까 막, 이 척수신경이, 구리선이 척수신경이잖아요. 이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연골이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럼 이 척수신경이 나오니, 이 분지들이 나올 때 이게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이 공간에 있는 거를. 누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넓혀주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 섬유연골이라는 건 여기 있는 바디, 이게 몸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이 지나가는 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되셨죠? 근데 밑에 바디 부분이 있어요. 몸체 중에 뒤에 그러면 연골판들이 붙어 있어요. 추간판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섬유연골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추간판이라는 거예요. 색전증은 이 추간판이라는 거예요. 섬유연골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색전증 폐색했다는 거, 이 신경을 갖다가 위로다가 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 되세요? 그러면 척수 압박률 몇 프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그 디스크 안에 들어간, 디스크 안에 지나가는 혈류가 네. 막혀서, 막아서 그래서 마비가 왔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그러니까 이해한 건가요? 섬유연골, 얘가 예. 여기로 삐집고 나가서 얘네를 막았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이 섬유연골이 들어가서 여기를 막았다는 거죠. 이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 신경 아닙니까, 이게. 가운데 척수가 흐르는 거잖아요. 이해 되셨죠? 그거 이해 됐죠? 이 신경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검은 사이로다 이렇게 여기 다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로, 여기 마디마디. 예, 여기 마디마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디마디가. 이게 척추신경. 뼈는 지금 없는 거예요. 뼈가 위에는 경추도 있고 흉추도 있고 요추도 있겠죠? 이해 되셨죠? 여기까지는요? 신경 보이세요? 이게 신경이잖아요. 감자탕 먹으면 속에 예, 있는 게 감자탕 먹으면 속에 있는 거, 이게, 싱싱한 건 이렇게 예. 아이보리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해됐어요? 그게 신경이 눌렸다는 거는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눌려가지고, 이게 눌린 거겠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앞에서 그림에서 이 순두부 같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게? 납작해진 거죠? 그러면 이 척수, 이 신경이 흘러, 안 흘러? 못 흘리겠지. 이렇게 되면 흐름이, 플로우, 척추신경의 액이 어떻게 될까? 장애를 받겠죠? 이 공간이, 스페이스가 좁아지니까. 좁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누르니까 넓어져 있어야지 흐름이, 척수신경이, 잘그 되는데. 플로우가, 척수, 스파이널 코드 액이 잘 흐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눌리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쪽으로 짜부라드니까 이게 흐름이 원활치 않겠죠? 그쵸. 이게 찌릿찌릿하고, 마비,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져, 안 구부러져?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말만 뭐 그럴싸하게 섬유연골 색전증? 말은 그럴싸해. 말은 뭐 척수연화증? 척수연화증도요. 척수연화증, 척수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척수, 이 감자탕 뼈 안에 들어있는 이 척수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안에 그 플로우들이, 척수액들이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흐를 수 있어요? 못 흘려요? 못 염증. 들리죠. 뻥뻥하게 부으니까 못 흘리죠. 그럼 차단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뒷다리 마비가 와서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무릎이. 그러니까 척추 골절이 돼도 딱가닥 부러지니까 어떻게, 흐름이 거기서 딱 중단되겠죠. 그러니까 뒷다리 무릎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C6T2라고 하는 거 뭐냐면 경추 6번, 7번, 흉추 1번, 2번. 이 어깨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지금 보호자분 토리가 지금 이 부분 진단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부분에. 그러면 앞다리는 LMN, 뒷다리는 UMN. 그럼 앞다리 LMN은 뭐다? 우리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강물에 뛰면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죠? 앞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흐물흐물. 이게 흐물흐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성 마비. 뒷다리는 강직성 마비. 뒷다리는 뻣뻣해. 고개는 쳐박고 있고, 이렇게. 마치 절하는 자세. 경추 6번, 7번, 흉추 1, 2번을 다 손상받았을 때 여기에 색전증이든, 종양이든, 예, 앞다리는 흐물흐물, 뒷다리는 뻣뻣하다. 색전증이다, 척수염이다, 척추 골절이다, 뭐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하여튼 척추 문제로 진단받았다 하면 무조건 뒷다리 마비 타입은 뭐다? UMN이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1점을 확인하겠죠? 예. 앞다리 마비 타입은 의사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이나 구분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알면은 어디 부분 엑스레이, MRI를 찍어라, 엑스레이를 찍어라고 저 같은 사람 딱 지정해 주겠죠? 앞다리, 뒷다리 구부려 보고. 앞다리 흐물하면 뒷다리 뻣뻣하다. 예. 그 저기 경추 6번, 7번, 흉추 1, 2번, 그네 마디 찍어 오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앞다리는 정상인데 뒷다리가 뻣뻣하다. 그러니까 흉요추 찍어 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뒷다리 마비탑으로 구분하는 거 디스크는요. 그러니까 섬유 연골 색전증. 여기에 이 척추뼈 안에 섬유 연골 색전증이 있다 하더라도 디스크 여기 신경에 손상을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뒷다리 마비탑은 뭐다? 무조건 UMN이다. 근데 UMN이 아니다라는 건 뭐다? 섬유 연골 색전증 디스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주저앉을 수도 있나요? 예, 증상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아파도 허리를 구부려요? 디스크 걸려도 사람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가 부러져도 허리를 구부릴 수 있겠죠? 바깥에서 10년 이상 살았던 강아지들 뒷다리 휘청휘청 거려? 왜 그래? 심장사상충 걸려서. 대퇴혈관에 심장사상충 자충들이 그 혈관을 대퇴혈관을 막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술취한 사람처럼 휘틀틀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강아지도 증상이 비틀비틀거리니까 그럼 디스크 진단해야 됩니까? 원인, 비틀비틀 거리는 원인이 디스크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상충에도 있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해보니까 다 류중풍, 아니면 허벅지 근감소, 아니면 퇴행성 고관절, 요 세 가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정보가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 얘 지금 다리 구부려보면 바로 알겠죠. 그리고 통증 부위 확인하면 되겠죠. 소리 질러요, 일단. 괜찮습니다. 일지라고. 괜찮습니다. 스스로 다리를, 뒷다리 무릎을 구부립니다. 스스로 구부리죠. 섬유 연골 색전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닌데, 예, 예. 제가 언니한테 너무 많이 설명해서. 예, 예. 아닙니다. 자, 무릎을 스스로 구부리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병변이 있는 거는 아니다. 네. 여기 병변이 있으면 앞다리 흐물흐물, 뒷다리가 이렇게 뻣뻣해가지고요. 이게 나무토목처럼 안 구부러집니다. 남자인 제가 구부려도 왜 이게 안 구부러지? 당혹스러울 정도로 무릎이랑 발목이 안 구부러집니다. 얘는 스스로 구부려요. 그리고 쉽게 구부러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병변이 병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통증은 있어요. 자, 이제 볼게요. 자. 괜찮아요. 자, 자, 자. 자. 제가 만진 건 오른손으로 만졌어요. 그죠? 오른손으로 제가 배만 만졌어요. 비명 지르죠? 네. 척추 문제가 있다면 이게 배를 받치고 가슴을 받치고 제가 누를게요. 그러니까 C6, T2. 그러니까 경추 6번, 7번, 흉추 1번, 2번. 요 네 마디가 여기 부분에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이거 누를 때 통증이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병변이라며요. 경추 6번, 7번이라며요. 그럼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어깨 여기 바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앞다리 뒤쪽으로 해서 앞다리 뒤쪽 쭉 올라가면 여기가? 예, 경추 6번이에요. 통증 있어요? 없어요? 일단, 없어요. 일단 소리 안 들려요. 예. 자, 척추 마디마디. 이렇게 배를 받치고 누르니까 통증이 없어요. 네네. 척추 디스크 진단은 이렇게 배를 받치고 눌러야 마디 통증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꽉꽉 눌러야, 예, 꽉꽉 눌러야 되니까 배를 받치고 눌러야 이게 합리적이죠? 네네. 상식적이에요. 척추 라인에 통증이 없어요. 여기 섬유 연골 색전증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여기 안에 색전증이 있다면 이 척수 신경을 갖다가 압박하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를 눌렀을 때 같은 통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병원 정형외과 선생님한테서 여쭤보세요. 몇 분 다녀가셨어요? 외과 선생님들이, 사람 병원 선생님들 후지마비로 엄청 이뻐하세요. 선생님들도 그 사람 정형외과 외과 선생님들. 네. MRI 찍은 거 동물병원에서 2차 병원에서 MRI 찍고 왔는데 자기가 한번 자기 정형외과 외과 의사 입장에서 봤던 수의사들은 디스크라고 진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왔다니까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니까요. 의사 선생님 강아지들. 왜 자꾸 디스크라고 그러는 거야? 말 못하니까. 그냥 애들 멀쩡한 애들 수술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왜 99% 사기라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분노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저는 보호자분들 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 볼게요. 자, 고관절 좀 볼게요. 자, 고관절 한번 볼게요. 아, 고관절도 아픈가? 예, 고관절 눌러볼게요. 고관절은 괜찮나 봐. 고관절은 괜찮아요. 소리 안 지르네. 그러니까 뭐냐면 배가 아프니까 배가 아프니까 배를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 아프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 척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지금 제가 유중풍 뒷다리 마비 힘 풀어오는 애들 99%가요 디스크라고 오진 받아 오는 게 다 배 아니면 고관절 아니면 허벅지 근감소 그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먹어서 생긴 문제예요. 배가 아파한다는 거. 우선 척추에 관련된 질환은 1도 아니다. 네. 마비 타입이 일치하지 않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복통만 지금 확인했어요. 그럼 얘는 디스크가 뱃속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는 웃어야 되는 타임인데.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안 나오시는 거야 지금 이분은. 그러니까 강아지가 말 못하니까 딱 속기 십상이겠죠. 대신 사과드릴게요. 일반 병원에서도 이렇게 척추를 만져주는 설명하면 좋은데. 근데 그냥 다리 힘을 풀어버리고 비명 지른다 그래서 척추 통증일 것 같아요. 진통제, 예, 통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통제 스테로이드를 진통제를 줍니다. 그러면 척추 라인에 통증이 없는데 그 진통제 스테로이드 왜 먹은 거야? 근감소 유발하려고.
아니 내가 나 시사 유튜브 제발 가자는데 왜 안 와? 이렇게 말질만 해야 되고 가자는데. 저기야. 발이 이쪽으로 빠졌어. 보호자님 나가고 싶겠죠? 저 시사 유튜브 나가서 이거 까발리고 싶겠죠? 근데 왜 못 나가? 보호자분 입장 생각하면 나가야 되는데 옛날부터 나갔어야 했는데 안 나가는 이유 뭐다? 나도 같은 수의사니까. 아휴 제가 진짜 이런 걸 눈을 떠가지고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숙제를 줬는지 하느님한테 원망합니다 진짜.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나 하나 죽이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시사 유튜브 나와서 딱 나가지는데 아, 나를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내가 사기꾼이니까 나가면 그냥 지네들 원하는 대로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와 근데? 뭐 말이 필요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 내가 죽겠다는데. 근육 있네. 아니 이거 많이 봤어요. 제 거 많이 보셨구나. 다 봤어요 진짜. 토리 때문에 다 봤어요. 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이런 분이랑 얘기가 돼요. 금방 이해됐어. 배 눌렀을 때 비명 질 때 이분은 바로 류중풍이구나 바로 아셨을 거예요. 갖고 아니 저는 언니 류중풍일 수도 있어. 그거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보자 막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예 바로 아셨을 거예요. 예, 바로 아신 거예요. 언니 류중풍이 뭔지 모르지. 모르지. 예. 물론 가짜 중풍이라고 있지. 그러니까는 이게 디스크는 아닌데 제가 디스크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유중풍이라고 우리나라 한약에 있는 걸 갖다가 얼른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로 속지 말라고. 깨끗합니다. 이게 경추 2번이 이렇게 철도 레일처럼 생겼어요. 이 나비 모양으로 넓적하게 생긴 게 제1경추입니다. 모양 너무 이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200점, 300점 뭐 원하는 점수 다 드리겠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경추 아까 6번, 7번이라고 했어요. 짚어드릴게요. 여기가 2경추예요. 3, 4, 5. 이 5경추까지는 내가 나온다, 돌출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6경추, 7경추는 이게 늑골이랑 같이 흉추랑 연결되어 있어서 잘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6번, 7번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앞다리는 뭐다? 흐물흐물하고 뒷다리는 뻣뻣하다. 만약 이게 척수, 여기 3위원 걸 색전증이라고 칩시다. 인정합시다. 그 왜 통증이 없어? 색전증에는 통증, 폐쇄가 됐다는데 여기가 폐쇄가 되면 3위원 걸로 폐쇄가 되면 추간판으로 폐쇄가 되면 통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 여긴 통증이 없습니까? 그리고 왜 마비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진단법은 제가 한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양 의사가 얘기한, 미국 수의사가 얘기한 대로 지금 저는 대신 대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맥본 거는 한약으로 진단한 거 맞습니다. 이건 진짜 디스크가 아니니까 진짜 디스크였으면 수술하라고 제가 보냈겠죠. 한약적 병명 류중풍이니까 류중풍에 맞는 약을 드렸기 때문에 디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고친 겁니다. 현대의학에는 이 병명이 없습니다. 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척추라인에 그 다음에 볼게요. 근데 거기 선생님은 디스크 있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세요. 언니가 봤을 때 의심되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 톡 튀어나왔으니까 여기. 근데 원래 튀어나왔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원래 튀어나온거 이제 내가 유튜브를 이제 1년 넘게 찍어대니까 이제 여기 이제 디스크 진단 안 하나 보네. 아니 내가 유튜브에 떠들어대지 않았으면 아직도 이거 디스크로 사기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발성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 이상이면 다발성 멀티플 IVDD 위에 상부에 벌써 상해를 받았기 때문에 밑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에 마비 타입이 진행되어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멀티플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거 디스크가 이 좁아진 부분이 척수신경 손상 마비 타입을 유발한 거라면 눌렀을 때 통증과 뒷다리 마비 타입이 어떻다?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는데 어디까지? 7, 6, 5, 4, 3 여기까지. 목뼈 1번부터 여기 척추신경에 무슨 섬유연골이든 뭐 디스크든 뭐 종양이든 척수염이든 척추염이든 여기에 척추 문제가 디지즈, 척추 질병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뒷다리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통증이 있든 없든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지면은 디스크다 아니다? 아니다. 극심한 통증이 그러니까 척추에 박혀 있으면은 타박통인 거고 복부에 있으면 류중풍 맞은 거예요. 구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구관절이 퇴행화 됐을 거고 이제 구분하는 거 알겠죠? 의사가 아닌데든지 알겠죠? 자, 헤드 넥바디 8살짜리 강아지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어떤 애들은 다 달아져 있죠? 예, 다 달아져 있거든요. 벌써 다 아시네요. 아니, 달아졌다고. 엄청 봤어. 구관절 좋고요. 슬개골 약간 빠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왼쪽, 보면 왼쪽이요? 예, 왼쪽 여기 빠져 있죠? 네. 예, 그건 빠진 건 나중에 수술하면 교정됩니다. 근데 보시면 허벅지 근육량의 근육 차이가 있죠? 오른쪽은 빵빵하게 있는데 왼쪽이 상대적으로 빠져 있죠? 여기를 많이 아파했다는 거. 여기 무릎이 빠져 있던가 구관절이 여기 달아 있는 애들은 실이니까 디디면 아프니까 여기가 빠져 있는 거. 상대적으로 여기 오른쪽을 많이 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한 2, 30%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짝짝인 거예요. 왜다? 구관절에는 통증이 없어. 그럼 무릎 문제일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릎이 자꾸 이게
무릎이 이게 슬개골이거든요. 슬개골 탈구가 이렇게 빠져 여기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뼈가 한쪽 면이 그루브가 닳아버리니까 이게 제껴져 있죠. 근육이 걸을 때 수축 위안 위에 있는 근육 수축 위안이 안 되겠죠. 가운데 딱 장착이 돼야 수축 위안이 돼서 근육이 생기는데 이게 빠져 있으니까 근육 다리에 힘을 안 주네. 예, 이쪽 다리가 그러니까 헛 운동한 거야. 움직이더라도 빠질 때 어떻게 빠져요? 그냥 이렇게 빠져 있는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걸쳐 있거나 빠져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얘 결합 모양의 뼈가 그러니까 운동이 수축 위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헛운동한 거예요. 이거 꽤 된 거예요, 이거는. 왼쪽 다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슬개골 탈구 교정하면 왼쪽, 오른쪽 다리 허벅지 근육량 똑같아집니다. 수술을 저도 하고, 해줘야 되는 예, 해줘야 돼요. 저 정도 근육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해줘야 되겠죠? 근육량이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슬개골만. 이거 잘하는 병원 가서 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간수치 ALP, 스테로이드 쓰지 않는 거 맞습니다. ALP는? 네. 간이라든가 담이라든가 뼈질환이 있을 때 골절됐을 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간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먹었다 술을 먹었다 그럴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담도염 담낭 슬러지 뭐 네. 그런 거 있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담낭암 있을 때 올라가는 거 쉽게 설명하면 네. 뼈가 부러져도 올라가요. 네. 성장기인 어린 강아지도 막 올라가요. 이게 ALP가 네. 근데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건 간이라든가 담이라든가 뼈질환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에 볼게요. 비엔 크레아틴인 신장 수치 매우 정상 콩팥기는 정상. 근데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이거 소화효소거든요. 근데 아밀레이스는 우리가 탄수화물 분해효소, 라이페이스는 지방 분해효소 있는데 지방 분해효소가 조금 빠져 있다. 자 볼게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혈액 검사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 정도는 100점 만점에 95점 줄 수 있다. 뭐 98점까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지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췌장은 큰 문제가 없다. 그다음 밑에 볼게요. 백혈구가 딱 정상이네. 가운데 있네. 그 다음 밑에가 이게 WBC가 백혈구 엄마라고 하면 밑에 있는 뉴트로필, 림퍼사이트, 모노사이트, 이오저노필, 베오저노필보다 백혈구 새끼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러면 이해가 쉽죠? 근데 백혈구도 정상, 엄마도 정상이고 백혈구 새끼도 정상이네. 그러니까 몸속에 척수염이라든가 척추염이라든가 골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척추뼈에 염증성 병변이 있다 없다? 없다. 예, 피검사 백혈구 보고 봐도 알 수 있겠죠? 간접적으로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눌렀는데 통증이 없네. 없었어. 그러니까 디스크 병변, 디스크 척추 쪽에 질환은 절대 아니다. 직통증. 얘가 예. 어쨌든 약을 먹고 예. 뭐 미음을 먹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이 먹이지 마세요, 미음. 배변을 예. 자기 힘을 못 주니까 스스로 배변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얘가 원래 보던 장소에 데려가세요. 얘 싸던 장소 있죠. 네. 얘 수시로 데려가세요. 콧바람 3분도 돼. 1분도 되고 5분도 되고 수시로 데려가세요. 그렇지. 쌌던 채취 냄새 맡게. 그러면 데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지가 힘이라도 줘. 모른 채 습게 모른 채서 지켜보면 안 싸니까. 눕혀. 예, 사생활을 좀 보여 주세요. 얘가 지켜보면 안 싸니까. 그냥 눕혀 놓은 상태에서 그 자세 주변에서 얘 싸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과 그 장소 조건 있잖아요. 거기를 숱하게. 얘네들이 안 싸는 이유는 내가 싸던 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염 생기고 변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짜 주고 있어. 디스크도 아닌데. 아침에는 예. 자기가 그러니까 예. 얘가 예. 스스로 이렇게 누워서 예. 쉬를 했더라고요. 이게 디스크가 아니니까요. 제 침 넣을게요. 힘 안 나나요, 선생님? 예, 나 할 수 있어요. 스밀 수 있어요 여기에 피가. 예, 어떤 애들은 푹 솟구치는 애도 있어요. 침 잘 맞네. 예, 빨리 나면 2주 안에 나면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좋아져요. 먹고 자고 하면서 점차 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조금 신경 써주시고 물 좀 먹여주고 그렇게 하세요. 됐지? 먹는 거는 네, 일단 먹는 거 먹는 거 조금 이렇게 미음 써서 먹이고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미음만 조금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좀 띄워 먹이세요.